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28강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벌칙과 범칙 행위에 대해서 학습하셨죠?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646쪽인데요. 자,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엄청난 벌칙이 따르죠.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교통사고를 야기시켜놓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번입니다.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이게 작년도 강원도에서도 나왔습니다.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 이전, 손괴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3번입니다. 다음 중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에 해당하는 것. 정답은 4번이죠.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일시 정지를 명한 경찰 공무원 조치 명령에 불복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해가지고 일시 정지를 한 경찰 공무원이 했는데 조치 명령에 불복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운전자는 6월 이하의 징역, 그리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나왔습니다. 6월 이하의 징역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작년에 전남 운전직에서 한번 나왔는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내용이 좀 많았죠? 틀린 것. 수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 맞습니다.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할 때,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할 때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3번,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철거 이전했다.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죠. 3번 틀렸고요. 공단의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좀 내용이 많죠. 이렇게 해서 전남 운전직에서 출제됐기 때문에 한 번씩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과태료 납부 기한. 여러분, 과태료는 60일이죠. 60일. 과태료 납부 기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일 때는 이제 천재지변이 없어지는 날로부터 5일 이내가 되겠고요. 7번입니다. 거기 나왔네.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을 때의 설명으로 바른 것.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질 때는 없어진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 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의 과태료. 9월 초가 경과시가 되겠는데, 운전면허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 갱신하지 않았다. 과태료는 2만 원이 되겠습니다. 2만 원.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별표에 여기 체계는 없는데요.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았다. 과태료는 2만 원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9번입니다. 일반 도로에서 전용 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승합자동차가 전용 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고용주에 대한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일반 도로에서 전용 차로를 통행한 경우에 고용주의 과태료는 승합자동차 같은 경우 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책에 없는 내용인데요. 10번 벌칙금의 설명으로 맞는 것. 범칙금이라는 게 뭘까요? 범칙자가 통고 처분에 따라서 국고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한다. 그러니까 통고 처분에 의해서 국고에 납부할 금액을 범칙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범칙금은 누가 통고 처분합니까? 경찰서장이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범칙자에게 과태료를 내라고 통고 처분하겠죠. 국고에 납부할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범칙금에 맞는 것은 통고 처분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할 금액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아 즉심에 회부된 자가 즉심에도 출석하지 않은 채 60일이 경과한 경우. 다시요.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았죠? 그래서 즉심에 회부된 자가 즉심에도 출석하지 않은 채 60일이 경과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일시적으로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이 면허를 정지하게 됩니다. 거기 나왔죠. 지방경찰청장은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통고처분 이행자가 벌칙금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통고처분 이행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범칙금 납부기한과 납부연장사유가 있을 경우 납부기한을 바르게 짝지은 것. 여러분, 범칙금 납부기한은 며칠일까요? 1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10일 이내. 그리고 연장 사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부득이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며칠입니까? 5일 이내가 되겠죠. 정답은 사유 소멸 5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3번 중앙선 위반, 통행구분 위반, 벌칙금으로 맞는 것. 승합자동차, 이게 6만원이죠. 승용자동차, 중앙선 위반이죠. 이런 게 좀 헷갈리는데, 중앙선 위반, 중앙선을 위반했다. 중앙선을 위반했을 때, 그죠? 643쪽 보실까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신호 위반이라든가 중앙선을 침범했을 때 승합자동차는 7만 원이고요. 승용자동차는 6만 원이고요. 이륜 자동차는 4만 원. 자전거는 3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승용자동차는 6만 원이고 승합자동차는 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승합자동차 1번 7만 원, 2번이 승용자동차가 6만 원이 되겠고요. 4만 원은 이륜자동차가 되겠고 3만 원은 자전거 등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승합자동차가 일반 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로 통행 위반 시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교재 644쪽에 오시게 되면 위에서 나와 있죠. 일반 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를 통행을 위반했다. 승합자동차가 그죠? 5만원. 승용자동차가 4만원. 이륜자동차가 3만원. 자전거 2만원. 5, 4, 3, 2가 되겠죠.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15번. 작년에 전남 운전지계에서 나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이거 별표시하세요. 15번.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주 중요합니다. 승합차 벌칙금으로 받는 것. 좀 셉니다. 이거 체계는 없는데요. 이게 시행령 별표 10에 나오는 건데 어린이 보호구에서 신호위반. 여러분 신호위반이 13만원입니다. 셉니다 이게. 통행금지 제한위반은 9만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금지 9만원이고요. 제한속도 20km 초과 40km 미만은 9만원입니다. 제한속도 60km 위반했다. 벌칙금 16만원입니다. 자, 상당히 외외로 출제가 됐죠. 16만원입니다. 60km 초과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셉니다. 16만원. 20km 초과 40km 위반은 9만원입니다. 정답은 통행금지 제한 위반 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승용자동차가 도로를 통행하고 있으면서 차 밖으로 물건을 던졌다.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벌칙금이 5만원이 되겠습니다. 승용자동차가 도로를 통행하고 있으면서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것도 5만원이 되겠습니다. 17번. 운전 중 17번 별표시하세요. 출제 안 되는데 이런 건 가능하지요.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금.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 승합자동차는 7만원입니다. 맞네요.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는 6만원이고요. 이륜자동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합자동차 7만원이 되겠네요. 18번. 다음 운전 중 DMB를 시청한 승합차 운전자에 대한 벌칙. 이것이 영상 표시장치를 조작한 거죠. 승합차일 때요. 벌점 15점이고요. 벌칙금은 7만원이 되겠습니다. 7만원. 이게 승합자동차잖아요. 7만원입니다. 7만원. 승용자동차는 6만원이 되겠고요. 벌점은 15점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 범칙금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 후 다음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 후 다음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는 범칙금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대구시에 나와 있고요. 20번 넘어갑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요. 자, 이거 작년에 경기도에서 나왔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이게 1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다시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 경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 또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 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때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경기도에서 나왔는데요. 참 난해합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한 사람. 자,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다가 방치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왔죠. 다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와있죠? 여러 가지가 나와있죠.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말이죠, 운전면허를 갖지 않은 사람이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의 벌금입니다. 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도 마찬가지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가름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 하는 사람,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는 사람,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도,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거기 21번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한 사람, 그죠?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22번입니다. 범칙금 납부 절차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벌칙금은 분할하여 낼 수 있다? 분할하여 납부할 수가 없습니다. 1번이 틀렸네요. 범칙금 수납기관은 낸 사람에게 범칙금 당연히 영수증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수납기관은 범칙금 수납 시 범칙금 납부 통고를 한 경찰서장에게 전자매체 등도 이용하여 수납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3번입니다.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등의 처리 기준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자, 경찰서장은 현장 즉결 심판 대상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결 심판 출석 통지서를 출석일 언제까지? 10일 전까지 발급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장은 즉결 심판 출석 최고서를 다시 정한 경우 출석일 10일 전까지 발송한다. 즉결 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전면허 효력을 일시 당연히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4번 즉결 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즉결 심판 청구서를 경찰청에게 제출해야 한다. 들렸죠? 관할 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결 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즉결 심판 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누가요? 경찰서장이. 그렇죠? 경찰서장은 즉결 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즉결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다시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634쪽 중요한 몇 가지를 또 한번 상기시키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벌칙에서요 가장 심도 있는 게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뭐가 있죠?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500만 원 이하의 징역과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 이전, 송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작년에도 전남 운전직에 나왔는데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 경우는 어떤 거냐? 여러 가지가 있죠.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에 등록을 하거나 전문학원 지정을 받은 사람. 특히 대가를 받고 자동차 운전 교육을 하는 사람. 대가를 받고 자동차 운전 교육을 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수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교통안전 교육 강사. 특히 공단 직원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도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고요. 또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도 중요하죠.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송괴하였을 때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상당한 내용이 있죠.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도록 하는 역시 고용주도,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가름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람. 특히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두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 것. 중요하다고 그랬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 작년에 경기도에서 나왔죠?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직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술에 관련된 거는요. 술에 관련된 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 거 내용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면허 정지 처분 개별 기준에 의해서 30점 벌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벌칙금 납부 통고 처분이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내라고 납부 통고서로 벌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 통고 예외 규정이 있죠. 벌칙금 납부 통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성명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하는 사람, 달아날 염려가 있는 사람, 벌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즉결 심판 청구 대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벌칙금 납부는요? 벌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사람은 며칠 이내요?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에 벌칙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 벌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벌칙금 등의 납부가 있죠. 벌칙금은 분할하여 낼 수가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납부 기간 내에 벌칙금은 10일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납부 기한이 끝나는 날까지 안 내면 다음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내는데 그 벌칙금의 100분의 20을 더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즉결 심판 청구는 대상자가 누굽니까? 통고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경찰청장이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통고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성명 또는 주소가 불분명한 사람, 달아날 염려가 있는 사람, 벌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 통고 처분 불이행자, 이런 사람들은 즉결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벌칙 및 범칙 행위 철회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는 살펴봤는데요. 특히 벌칙 몇 가지를 잘 암기하는 것보다도 아, 이런 경우는 얼마에 얼마 벌금이구나, 이 정도 여러분 되풀이해서 좀 제가 체킹한 것들만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전부 다 볼 수 없어요. 이거 머리 터집니다. 여러분 머리 진화합니다. 제가 체킹해드리는 것만 반복해서 몇 번씩 보시면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온다면, 그렇죠? 이거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도 0.5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지만 한번 살펴보고요. 또 그 다음 시간에는 출제됐던 문제들을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